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처럼 NC라든가 우리와 같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아는 분들이 만드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피를 보세요. 그리고 이 무게를 보세요. 이 무게를 웬만한 사람들이 들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저 벽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캠프 카페에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 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렵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 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V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쪽에 전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에 캠핑카 뭐 중고를 사셨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배터리들 저희한테 전기만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데 것들 잘 손을 안 대는데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전기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알게 되죠. 근데 기술 수준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전기만 업그레이드 하는 때가 있어요. 250A예요. 1000A죠. 1000A 산업용 배터리입니다. 1000A 산업용 배터리면은 인산철 배터리 300A밖에 안 돼요. 이 부피를 보세요. 그리고 이 무게를 보세요. 이 무게를 웬만한 사람들이 들지를 못합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효율이 3배고 무게는 3분의 1, 부피도 3분의 1.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오셔서 저희를 믿고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 거 인산철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 공간에 3분의 1밖에 차지를 하지를 않아요. 짐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돈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하시는 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의 AS 능력을 믿고 오시는 거죠. 안에는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 차주가 목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땀한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라서 이 목수도 등급들이 있거든요. 이 잘하시는 목수들 보면은 이걸 절단을 했을 때 커팅했을 때 요 공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공차가 많으면은 뭐 핸드코트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꿈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공차를 줄여서 사이 오차들 최소한으로 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간 꽤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처럼 NC라든가 우리와 같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아는 분들이 만드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수 손길이 가서 내부는 어느 정도 아늑하게 잘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전기 쪽에서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부품을 사서 설치를 해서 만들긴 했지만 결국은 다니시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서 팔았겠죠. 제가 봐서는 전기설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손님이 이 차를 인수를 하시고 그리고 오신 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전기 관련된 AS를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그러려고 저희한테 오신 것 같아요. 배터리를 제가 손을 댔으니 그 나머지 전기 같은 것들도 고장이 나게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겠죠. 제가 그 차에 전기를 손을 댄다는 얘기는 다른 것 부분들도 조금씩 봐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달고 끝! 나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이런 것들,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산철용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 이렇게 해서 캠핑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모아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540A에 상응하는 배터리를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6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게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저 벽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게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산업용 배터리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빨리 바꾸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건 저렴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수명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 10년이잖아요. 한동안 있고 그냥 캠핑하면서 쓰셔도 돼요. 방전만 안 시키면 됩니다. 이 산업용 배터리는 안 그래요. 수명이 기껏 해봐야 3년입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 과감하게 인산철 배터리로 그냥 옮겨가십시오. 자동차가 전기 모터로 가는 세대예요. 배터리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큰맘 먹으시고 저희 쪽에 오신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것저것 보면서 전기 쪽으로 문제되어 있는 것들은 싹 보수를 해드릴 겁니다. 항상 특별해.